타고 나서 레버 한 번도 안 잡아본 애한테 10분 만에 초승 쓰게 만들었어요. 아마 사실 이게 더 쉬우실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엄청나요. 지금 100%로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왼발 셋업.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내 강의를 들었는데 초승이 안 나간다 그러면 본인 문제예요. 자, 초승을 쓰자. 6N3 오른발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건 미클, 그러니까 3 오른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초승이 안 나가는 겁니다. 3 오른발이야 3, 3 오른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초승이 안 나가는 거예요. 3 오른발 깔끔하게 쓰는, 미클을 정말 깔끔하게 쓰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고, 톡!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요렇게. 본인의 컨트롤러, 예, 요 3, 오른발 타이밍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커맨드 안 나가면 좋고, 어쨌든 3 오른발이 딱 나가게끔, 이렇게 말고. 요거 한 다음에, 6N 하면 반걸음 걸어가거든요. 요 사이에 미클만 쓰면 끝. 미클, 6N, 미클, 6N, 미클, 6N, 미클.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면 멈춘 다음에도 3 오른발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다면 초승은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요. 막 빨리 쓰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대각선이 안 들어가고 하는 건데, 물론 저는 지금 매크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손크로 설치가 몹시 잘 되어 있어서 막 써도 나가는 거지만, 처음에 이 타이밍이 이런 커맨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실 수 있어요. 근데 6N 3 오른발 이 리듬감 원리를 알고 나면 초승을 못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스카이를 못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년 전쯤이긴 한데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원리를 모르면 100년 연습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헬스 해보셨나요? 헬스 하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고립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고립을 해야지 근육 자극이 쉬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부 광배가 특히 자극하기 어려워요. 하부 광배를 먹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감 잡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빡세게 공부하고 자세 교정 받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극을 먹이는 방법을 익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연습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체계적인 연습, 그러니까 그 헬스장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짤릴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루틴에 맞춰서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할 때도 딜케 연습 이렇게 하고, 자플 연습하고, 초승 연습, 커맨드 연습, 콤보 연습 이렇게 다 하는 거. 자세 바꾸면 잘 되는 이유가 이렇게 써도 나가니까. 3, 4, 오른발이 돼도 나갑니다. 양발 하키를 설정해 두시고 6N3 양발 이렇게 하셔도 초승은 나가요. 실패할 경우 궁디팡팡이 나가거든요. 아니 뭐 자챈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아마 사실 이게 더 쉬우실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그러네요. 대충 써도 나죠. 물론 저는 깔끔하게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드리는 팁에 또 팁을 한 개 더 드리자면, 대시 초스카이는 이게 가장 깔끔한 겁니다. 외초는 이게 가장 깔끔한 거고. 근데 쓰기가 어렵거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한테 나락이 없으니까. 백초. 백초, 외초. 이거는 횡초지만. 근데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나가요. 웨이브 66N3. 이지, 이지. 이거는 연습 조금만 하시면 나가실 겁니다.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개사기 아니냐고요? 쓰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약이 많습니다. 달초, 뭐 대초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고 외초도 이렇게 써야 되고 아무튼 제약이 많다 이 말이야. 미클이 제일 많이 나가고 불과자가 아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미클이 나가는 이유 방금 보신 거고 불과자가 나가는 이유 이렇게 돼서 그런 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초석을 2를 거쳤기 때문에 불과자가 나가는 거고 더 어려울 게 없음. 나한테 배우면 못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삼오른발을 딱 쓰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그러고 나면 초석은 무조건 나갑니다. 안 나갈 수가 없어. 그랬는데 초석이 안 나간다? AS 받으러 오십시오. 내가 무조건 고쳐드려. 내가 이 방법으로 태어나서 레버 한 번도 안 잡아본 애한테 10분만에 초석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의 그런 리액션에 맞춰서 압박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암마 하이스펙이라도 먹혀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피냐 선수가 벽에 몰려서 이거를 당하고 있을 때 사이드킥 타이밍에 딱 짠손을 내밉니다. 그럼 선수 이거를 카운터로 보고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거 쓰는 연습도 알려드릴게요. 사이드킥 하나, 투, 둘, 스피닝킥 셋. 이렇게 세 개의 기술인 게 아니고 사이드킥 2까지가 하나의 기술, 하나의 묶음 A. 그리고 카운터가 났네 그러면 스피닝을 추가 입력해 주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왼쪽 편에 보면 카운터 히트하고 반짝하고 올라오죠. 이걸 보고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100%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감을 익히고 이제 인게임에 가시면 쓸 수 있게 됩니다. 않음. 아 물론 인게임에서 카운터 글자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거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떤 원리로 나가는 건지 돌고 도는 네 이거 한번 지금 그 유튜브 컨텐츠를 짜고 있거든요. 압박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상대가 로하이 투어로 타이밍 앉는다 투 타이밍 앉았다 그럼 힐러스 써라. 근데 투 타이밍에 앉아서 뭘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로하에 다시 투를 써라. 이렇게 하다보면 상대가 투를 막은 다음에 뭘 내밀 겁니다. 그러면 카운터를 써라.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100%임 못 쓸 수가 없음. 하이킥 카운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이것도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고. 요 버튼 리듬감 내가 지금 캠이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소리만 들으십시오. 요렇게 피지컬 아니에요. 이거는 섬광 때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근데 카운터 구분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섬광 우리 보고 때리잖아요. 섬광 못 보고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 철권 하는 사람이면 섬광 다 보고 때리잖아요. 인광이나 뭐 섬광 시리즈 있잖아. 피지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0 프레임이 엄청나. 엄청나요. 지금 100%로 쓰고 있잖아요. 제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피지컬 참고로 엄청 안 좋은 축에 속하고요. 물론 천상계에선 그렇다는 거.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피지컬이 깡패일 수 있겠으나 피지컬로 게임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자, 데스에 쓰는 팁. 오른발. 오른발 누적이 포인트. 오른발 누적. 그리고 제일 뒤로 가십시오. 그리고 100만번 정도 뛰어간 다음에 유지 왼발 끝 데셋 이렇게. 어때요? 참 쉽죠? 오른발만 누적했다가 대시를 한 다음에 오른발 계속 누적해둔 상태 잊지 마십시오.
오른발 계속 누적.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을 계속 누적. 그 다음에 대시를 한 다음에 오른발 계속 홀드하고 있고 여기서 왼발만 눌러주면 자챈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6타스쿨을 한 다음에 데셋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없어. 안돼. 안된다고. 이렇게 뛰어가다가 요렇게 자챈 되는 사이에 오른발을 떼주고 앞은 계속 유지. 오른발 유지, 앞 유지. 그리고 자챈 될 때 오른발 뗐다가 앞 유지 그대로. 그 다음에 왼발 셋업 끝. 데셋 강의 종료. 아 포스리 플래싱 그거는 X맨 연습하는 거 이외 방법이 없습니다. 대시 캔슬 웨이브 캔슬 이렇게 포스리 플래싱 웨이브 캔슬 커맨드 보이시죠? 대시 웨이브 캔슬 두 번 캔슬이 두 번 포플까지 치면 캔슬이 세 번. 웨이브 연습부터 해야 되는. 근데 웨이브는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돼요. 이 정도면. 이거는 타이밍, 그러니까 호딜이 언제 풀리는지, 대시가 언제부터 힘이 되고, 그리고 언제부터 웨이브가 들어갈 수 있고, 웨이브 캔슬을 언제 하고, 포를 어느 거리에서 어느 타이밍에 맞출 건지, 그건 연습입니다. 기술이랑 콤보는 오로지 연습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의 뇌에 들어있는 지식을 USB화 시켜서 전송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연습하십시오. 노력은 배신합니다. 배신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배신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누구나 노력을 해요. 연습을 하고. 근데 누구는 입상을 하고 성적이 나오는 데 비해 저는 안 나오잖아요. 그게 왜 얘기했습니까? 화랑이 너무 약해서 입맛 걸림은 정답이다. 연금술사. 에 연하랑님은 성적 잘 내던데요. 손님 그건 연하랑님이에요. 손님 정신 차리세요. 깡깡.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